꽃등심을 좀 해 먹으려고 합니다. 미국산이죠? 꽃등심. 냉장 꽃등심이네요. 잘린 것 같죠? 맛좀 보겠습니다. 자, 저녁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요일 저녁이고요. 오늘 뭐 고기 좀 꼽았어요. 매일 굽는 고기지만 이거는 뭐 꽃등심인데 미국산입니다. 우선 한잔 할까? 아, 내가 물그릇 치우느라 깜빡해서 그랬어. 풀벌기는 물에 참 좋아. 그럼 이제 페리스 카타스를 찾아봐야지. 와. 아우. 아우. 먹어보도록 할까요? 찍어 먹어. 오, 맞아. 아주 좋아해. 그래서 캠프아웃도 만들어줬잖아. 혹시 낮잠자는 거 좋아해? 너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야. 맛있어? 낮잠 자는 거야? 우는 거야? 물 마시는 걸 좋아하네? 우리가 찾는 그 뭔가랑 비슷하지 않아? 맛있네. 잠깐! 설마 우리 페로이드가 진짜 페리스 카투스라는 거야? 칼리탕! 종을 좀 올려봐! 플로이드는 정말 좋아해서 모든 장난감에 달려있어. 플로이드가 진짜 페리스 카투스였다니! 우리의 맛의 종류가 좀 달라. 몰랐네. 이래서 배우는 건 재밌다. 소스도 있고. 김치도 있는데 내일 김치죠? 근데 바깥에 놔둬도 상관없어? 일어났다가 고기는 좀 더 먹어. 야, 이거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요.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. 우리는 좀 산에서 좀 일을 했어. 조금 바빴어. 아, 뭐 산에 가서 막 조금 힘들었어. 이거 못 먹겠다. 딱딱해져서. 못 먹겠다, 야, 이거. 야,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술을 안 먹으면 안 되겠다. 저녁에.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맛이 있잖아. 스트레스 끈다니까.
근데 술도 이거 자주 마시면 근데 이거 술도 못 끊겠다. 쫄쫄한데 확 내리다. 이 세상에서 최고의 팰리스 카투스가 누구게? 그 너야, 네가 최고야. 이게 믿겨져? 바로 플로이드가 팰리스 카투스라니. 정말 꿈에도 몰랐어. 오늘의 사파리 여행 참 즐거웠어. 매직하우스 깜짝 선물을 기대하며 다음에 또 만나자. 안녕. 아우. 버섯도 먹을 만하다. 카카오뱅크가 이상한 일이 좀 벌어졌는데 갑자기 10% 오르다가 30%가 뚝 떨어졌어. 그래도 60% 오른 게 어디야, 그지? 뚝 떨어져 있었다가 뭐 워낙 떨어졌으니까 뭐 그것도 별것도 아니지만 계속 떨어지다가 이렇게 10% 올랐다가 조금 주저앉았어.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겠지. 다행이다 싶어. 야,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얘 많이 하죠. 야, 이거 독해. 응? 야, 이거 야, 우리 이거 야, 큰 이거 금방 먹는다. 한 번만 더 먹으면 다 먹을 것 같아. 우리 한 번에 다 먹어야 되지. 우리 두 번에도 지금 다 먹었어. 두 잔씩 먹고 너 두 잔씩 먹으니까 아우 세 번 먹었다. 와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은 미국산 꽃등심, 돼지고기, 우리 애기가 안 먹는 것까지 돈가스하고 간단하게 술하고 이렇게 먹었습니다. 다 먹는 모습을 뭐 찍기보다는 이렇게 상차림 한 거 간단하게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어.